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요즘 무척 덥죠. 올해는 장마도 짧게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약 54일간 비를 뿌렸던 지긋지긋했던 장마가 올해는 남부지방에 한 7일 정도, 시작하자마자 한 4일간 무려 한 800mm 왔습니다. 우리 쪽에 경남 고성에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물을 퍼붓듯이 아주 짧고 굵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더위와 가뭄이 시작된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오겠죠. 태풍. 여기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텃밭농부들은 항상 이 태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미리미리 키큰 작물들, 이런 것들은 지주 대파 가서 단단히 묶어 놔야 됩니다. 팥도 그렇고요. 참깨도 그렇고. 콩도 지금 이제 일찍 심어가지고 좀 웃자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고요. 암튼 그 고추도 마찬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말이죠. 7월이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봄에 심었던 봄 작물들은 이제 서서히 수확을 하고 갈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하면. 날도 뜨겁고 이러하지만 요 시즌이 그렇다고 놓치면 또 가을에 먹을 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파종을 할수 있는 7월 말에서 8월에 할수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낭콩을 소개합니다. 봄에도 심어가지고 장마 전에 수확을 하는 작물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에 봄에 기온이 너무 낮아서 늦게 심었다가 요게 이제 장마 전에 덜 익어갖고 수확을 못했는데 이번 장마 때 엄청나게 비가 와서 터지고 삭이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잔소리 엄청 듣고 가을 재배 다시 준비합니다. 봄에 심을 때 하고 마찬가지로 원두둑에 외줄 심기 또는 평두둑을 넓게 해서 두줄 심기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요때에 간격은 한 25cm 정도 또는 25에서 30 정도 되게 사방이 25에서 30cm 요렇게 되게 해서 심는데 요한 구멍에 3개 또는 4개를 넣어서 한 구멍에 3개 또는 4개를 넣어서 발알을 하면 여기서 2개만 키웁니다. 그 중에서 튼튼한 놈 2개만 나머지 2개는 솎아버리고 요렇게 키우면 7월이나 8월에 심으면 9월이나 10월 달에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 당근입니다. 이 가을 당근은 봄 당근에 비해서 훨씬 색깔도 좋고 향도 좋은데 그래서 가을 당근이 제철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했던 강낭콩처럼 하나의 원두둑을 샀든지, 안 그러면 넓은 평두둑을 맞춰서 여기에 당근을 두 줄로, 요렇게. 여기는 한 줄로. 근데 이 당근은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뿌리 식물. 이 뿌리 식물은 특징이 뭐냐 하면, 씨앗을 딱 뿌려 놓으면 발알을 해서 쭉 올라오면 떡잎이 이래 있고 본잎이 이렇게 쫙 나오면 이 간격이 굉장히 길다 그러니 무도 그렇고 당근도 그러하고
이러한 뿌리 작물들은 비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 있다가 바꾸어 얘기하면 요 부분이 줄기가 아니고 요게 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 큽니다. 커서 흔들흔들흔들하고 막 쓰러지죠. 특히 당근 같은 경우는 심었다가 이걸 솎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7 내지 10cm 정도의 간격에 이렇게 두고 얘네들은 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솎아내버리고 나면 요 한 개가 헤벨헤벨해서 자빠져 버리죠. 그럼 여긴 부러지거나 휘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당근도 캐놓으면 쭉 바른 게 아니고 당근이 뭐 이상하게 휘거나 또는 가지가 나거나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곱게 잘 자라도록 하려고 그러면 북을 도둑이에요. 북도둑이라고 하죠. 그러면 뿌리 작물들, 저 무, 당근, 비트 같은 경우는 문두둑을 하더라도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고 여기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심는 깊이는 뭡니까? 이 씨앗이 3배 정도니까 뭐 거의 보일랑말랑하게 심죠. 심어 놓고 위에 살짝 덮어 놓죠. 그러 놓으면 얘가 이렇게 쭉 커서 올라오면 얘가 너무 약하잖아. 그래서 이때 이 흙을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북을 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 해줘야 이게 안 넘어지겠죠. 이게 줄기, 뿌리 식물들은 반드시 요걸 잘 맞춰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종을 할 때 요렇게 북을 도둘 수 있는 흙을 미리 옆에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지금 넣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넓은 평두둑에 두 줄 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놔야 여기에 심었을 때 요걸 집어 넣고 또 여기서 나오면 또 요걸 집어 넣고 요렇게 해서 나중에는 요렇게 되겠죠. 크면. 그래서 꼭 당근을 씨앗을 뿌리면 이게 아주 오래 나옵니다. 싹이 나는데 오래 걸려요. 한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발화가 되고 나서 쓰러지지 않도록 북도두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심었으면 이게 싹이 나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동안에 여기를 좀 이렇게 덮어 놓는 게 좋아요. 왜? 요즘 워낙 햇볕이 강하고 뜨겁잖아요. 그래서 뭘로 덮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풀을 베어서 요 위에다가 슬슬슬슬슬슬슬 덮어 놓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골이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풀을 예, 어느 정도 약간의 그늘이 지게 그래 놓으면 물이 증발이 돼서 여기가 딱딱해지는 것도 막고 햇볕도 좀 차단해주고 예, 그 다음에 물을 여기 줬을 때 땅이 딱딱해지지도 않고 하는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밭을 만들면 파종을 하고 줄뿌림을 해야 되겠죠. 쫙 줄뿌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풀 같은 걸 좀 빼서 딱 올려놓으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배하는 거는 당근 재배 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봄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고 1년에 두 번 생산하는데 요 비트도 베스트 푸드죠. 예, 아주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예, 이 비트 또한 마찬가지로 씨앗이 발화를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당근처럼 꽤 오래 걸리죠. 심는 방법도 당근하고 똑같이 심으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북을 도둘 수 있도록 원두둑을 하든 평두둑을 하든
심는 방법은 당근하고 똑같습니다. 풀도 싹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멋진 비트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삼채소 중에서 쑥갓, 상추, 치커리 요 3종은 같이 뿌려도 좋고 따로 뿌려도 좋고 한꺼번에 뿌리면 됩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그냥. 그래서 날씨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발악을 잘 안 돼요. 그래서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건 그냥 평두둥입니다. 평두둥에 삼파를 합니다. 삼파가 뭡니까? 흩어뿌림이죠. 손에 쥐고 촥촥 흩어뿌리고 그러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겠죠. 줄뿌림은 줄을 씌어서 뿌리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흩어뿌리 놓고 이때 쑥갓도 뿌리고 상추도 뿌리고 치커리도 같이 뿌려도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따로 어차피 삼산물도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럼 훨씬 좋죠. 잘 큽니다. 또 밭을 따로따로 세 가지를 해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뿌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활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터널을 딱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부직포를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지난번에 제가 열무 부드럽게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여름철에 상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놨죠. 그 영상 참조로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흰색 부직포를 딱 해놓으면 햇볕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니까 여기에 쑥갓 상추 치커리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물만 또 속으로 싹 주고 이러면 되겠죠. 흰색 부직포 이렇게 해놓으면은 8월 말, 9월 이때 특히 8월 달에 지금 상추를 제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심어서 한 10cm 이제 컸습니다. 그런데 요 8월 달에는 상추가 금추죠. 금추. 자, 마취를 다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녹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제 다 크고 쫑떠 올라오고 꽃대 올라와서 먹도 못하죠. 그래서 요 8월 달에 상추가 참 귀합니다. 7월 말에 서둘러서 딱 뿌리시면 요 때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가을 오이입니다. 이 가을 오이는 잘 키우면 여름 오이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종묘상에 가면 지금 모종을 팝니다. 언제까지 파느냐? 8월 중순까지 팝니다. 그래서 요 모종을 구해서 심고 가꾸는 방법은 봄에 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 봄에는 없었던 태풍을 견뎌야 됩니다. 오이를 가을달에 재배하려면 분명히 태풍이 옵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길 바랍니다만은. 계절적으로 봐서 올 확률이 높죠. 작년은 3번 왔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가을에 오이를 태풍을 3개를 견디면서 멋지게 키워냈지 않습니까? 제 영상 보시면 가을 오이 키우기 그 다음에 오이 태풍 견디는 방법 이게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가을 오이를 어떻게 하면은 이 태풍을부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있으니 참조로 하시고요. 어차피 오이는 뭡니까? 위로 공중에 띄워서 올려서 키우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타죠. 그래도 뭐 봄, 여름에 부는 바람은 바람도 아니고 태풍 왔다 그러면 이거는 박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이를 태풍을 피해가면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조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쪽파입니다. 이 쪽파는 그 4월 말에 그러니까 종근을 채취를 해서 보관해 두신 분들은 그걸 심으시면 되고 이 종근이 없는 분들은 종묘상이나 오일장에 가시면 쪽파 종근을 팔죠. 뭐 적당히 한 5천원어치만 사면 가을에 그러니까
김장철 가을 재배할 때 같이 월동용으로 심을 만큼 아마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예, 7, 8월은 조금만 뭐 양념할 수 있을 만큼만 심으면 됩니다. 왜? 9월달 되면 많이 심을 거니까. 그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심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종근을 보면 요렇게 생겼죠. 쪽파 씨앗이. 그럼 요 밑에 이제 뿌리 떨어졌던 자리들이 있고, 요 위에 보면 줄기 떨어졌던 자리들이 이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뿌리가 새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는 삭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쭈글쭈글하게 막혀 있으면 빨리 올라오는데 지장이 있고, 여기에 뿌리들이 느들느들 너무 많이 있으면 바싹 말라 있단 말입니다. 그 뿌리 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깨끗이, 요 부분을 깨끗이 삭, 가위로 깨끗이 탁 다듬어서 심으면 뿌리들이 훨씬 빨리 내립니다. 싹 다듬어서 딱 심어 놓으면 여기서 뿌리들이 빨리 내리고 촉도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딱 다듬어서 5 내지 7cm 간격으로 총총총 박아 두시면 물 주고 액비 주고 하면은 잘 큽니다. 이 파 이거는 뭐 사람이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안 죽는 작물이니까. 자,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시금치. 물론 여름 시금치입니다. 이 여름용 시금치는 9월 21일이 올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에 파란 나물을 먹을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 보시면 추석 때 뭐 나물거리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뭐 얼갈이 배추 이런 것도 조금씩 심고 하는데, 요때에 시금치를 지금 딱 심어 놓으면 그때쯤 되면 아주 멋지게 파란 나물을, 그리고 맛있는, 예, 시금치 나물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빈두둑에 흩어뿌림, 즉 산파, 예, 흩어뿌림을 개서 물 주고 필요하면 액비도 주고 그러면 쉽게, 예, 잘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것은 아주 재미있는 한 달 빠른 김장모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 영상에 보시면 51번 이걸 보시면 한 달 빠른 김장모 파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72번을 보시면 한 달 빠른 김장무 수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요 두 편을 보시면 자세히 이해가 가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김장용 무를 심으면 9월 초에 심잖아요. 그럼 9월 초에 심어서 11월 달에 캐가지고 그때 김장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기니까 8월 초에 김장무를 김치 한번 담을 수 있을 만큼만 조금만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하면 9월 중순에 김치를 한번 담을 만큼 제법 굵은 무가 생산이 됩니다. 이때는 시래기까지 자를 필요 없이 오후에 있는 무청도 같이 김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철 전에 김장무를 이용해서 맛있는 김치를 한번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한 달 빠른 김장무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뭐 이해가 빨리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무는 마찬가지로 그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원두둑을 해서 외줄로 뿌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줄뿌림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뜯어서 북을 돋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이나 비트처럼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삭이 올라오면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김장무배추. 중부지방은 봄농사는 남부지방보다 어떻습니까? 10일 늦게 그렇게 시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추위가 늦게 풀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을농사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도 10일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말이 되면은 중부지방에는 김장무배추를 심어야 됩니다. 남부지방은 9월 초에 심잖아요. 그래서 7월, 8월 중에 파종하는 작물에 중부지방은 김장무배추 파종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콜라비나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이때에 모종들을 같이 심으면 될 겁니다. 요 김장무배추에 대해서는 8월 중순 전에 제가 다시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날씨가 햇살이 뜨겁고 날씨가 무척 덥지만 가을은 또 옵니다. 계절은 어김이 없잖아요. 단 하루도.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아시잖아요. 처서가 되면 조석으로 찬바람 일겠죠. 이 남아있는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앞에 설명드린 이런 작물들 잘 키워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